완벽한 철학에 딱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튼튼하고 오래가고 변형도 쉬운 만능 체조꾼 철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바로 녹입니다. 곰팡이처럼 녹이 핀 물건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녹이 스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물이나 습기를 가진 공기와 철이 접촉하면서 산소와 철이 반응하는 산화작용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산화작용으로 인해 붉은 빛의 산화물, 즉 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바닷가 근처에서 운행한 차량은 피하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자동차의 본체인 철이 바닷물, 즉 물이나 습기에 닿으면 녹이 생기므로 이런 차량은 피하라는 건데요. 바닷가에 오랜 시간 주차한 차량에 녹이 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녹이 철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보기 싫어서가 아닌데요. 녹은 철의 표면뿐 아니라 내부까지 파고들어 구조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 98명이 사망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녹이 지목되기도 했죠.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내부로 바닷물이 침투했고, 이에 따라 건축물에 녹이 슬고 약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한 해 동안 녹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액은 4천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위험천만한 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녹방지법은 페인트 칠입니다. 철에 공기나 습기의 접촉을 막기 위해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히는 건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가 갈라지기도 하고 사용 도중 스크래치가 생기기 때문에 틈으로 생기는 녹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 도금이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금속 용융액에 담그는 방식으로 철의 표면에 또 다른 금속을 얇게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국제강에는 알루미늄, 아연, 실리콘, 마그네슘을 합금하여 철판 위에 도금한 최상위 기술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녹을 방지하는 철로 불리는 초고 내식성 강판 GLX입니다. 강판 표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게 되면 아연이 자기 부식을 가속화하면서 피막을 형성합니다. 그동안 알루미늄층은 철판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요. 마그네슘, 실리콘 합금까지 가세해 산화를 막는 튼튼한 방어막 역할도 수행합니다. 녹을 스스로 방지하는 자가 치유 메커니즘을 만든 건데요. 부식 방지뿐 아니라 내식성과 내열성도 높아 지붕과 벽에 많이 사용되죠. 녹이 스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녹과의 사투에서 승리하는 법 아닐까요?